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 자녀님들. 오늘 기출 테스트 2위를 여러분들이 시험 볼 건데, 기본 이제, 문제를 조금만 볼게요. 자, 일단은 7번 볼게요. 7번.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7번. 자, 7번 어떤 문제면 틀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거저 주는 건데, 4x제곱-12x+a가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인수분해 되는데요. 그랬을 때 a의 값을 물어봤어요. a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풀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죠. 원칙에 충실해서 일단 그냥 뭐 이런 식으로 2x의 제곱 이제 마이너스 2 뭐 a 이런 식으로 b가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3x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a가 9를 이제 유치하는 학생도 있죠. a의 제곱 마이너스 2 ab 뭐죠? 마이너스 2 죄송해요. 영상을 계속 찍다 보니까 미쳤나 봐요. 어쨌든 a 제곱 마이너스 2 ab 에서 마이너스 12x죠. 마이너스 4x, 이제 곱하기 4. 그리고 이제 b로 보고, b의 제곱, a를 보고. 이렇게 푸는 것도 이제 괜찮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3로 묶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1. 선생님 이런 거 좋아하죠,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지의 제왕 쓰는 거. 4,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a 야이가 이제 마이너스 3의 반인 마이너스 2분의 3에 제곱되어야 되는 형태. 그러면 이제 4분의 9가 이제 4분의 A가 되어야 될 거니까 4분의 9가 A가 9가 되는 이런 형태를 선생님이 더 좋아하죠. 반지의 제왕.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봅시다. 13번 볼까요? 13번. 13번. 제가 다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6번에 3번 이게 이제 교사용처럼 또 답이 적어져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한다고 6번은 5번이에요. 아 6번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7번 풀었네요. 7번 7번에 3번 7번에 7번이 2번이네요. 아 9 나왔죠. 9 7번에 2번 맞네요. 7번에 2번 맞습니다. 7번에 2번 되겠네. 7번에 2번 되겠습니다. 자, 맞았고요. 13번 볼게요. 13번. 자, AK 값이 유리수일 때, A하고 K가 이제 유리수일 때, A하고 K가 유리수일 때, K 플러스 A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런데 이제 A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5, 이제 K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주어졌고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플러스 2k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a가 5k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k 루트 3,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물어봤네요. 자, 확인 좀 할게요.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ak가 유리수라고 했어요. i가 유리수도 l도 유리수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유리수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루트 m이라고 하면 이 루트 m, i가 0이 아닐 때 i가 유리수라고 하면 a도 유리수, 이제 b는 0 이렇게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i는 유리수 돼야 될 거고 i는 이제 0이 돼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리수 이제 a 플러스 b 루트 m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A하고 B가 유리수일 때, 그랬을 때 B가 0이 돼야 된다. 무리수 부분이 죽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했죠? 무리수 부분이 죽어야 된다, 많이 했으니까. 얘를 이제 보면, A는, 이제, I를 예쁘게 적어주면 OK이고, 여기 마이너스 5루트 3인데, 어떻게 좀 뺄게요. 마이너스 5 한다. 루트 3 이렇게 뺄게요. 그리고 A는 이제 마이너스 1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1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2K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근데 i가 죽어야 될 거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2k가 0이 돼야 될 거니까 k는 3이 되겠네요.
K는 3이 될 거고, 3이 집어넣어버리면 15 빼기 8이 A가 될 거니까 7 되겠네요. 7. 그럼 A는 7 되겠네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10 되겠네요. 10. 이거는 몇 번입니까? 4번이네요. 13번에 4번. 네,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5번 볼까요? 계속 이제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이제 집에서 이제 누워서라도 수학 공부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15번. x제곱 플러스 ax,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8이라는 이제 방식이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인수가 되겠네요. 상수 a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정수로 a, b는 정수라고 됐네요. a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럼 뭐, 그리고 이런 얘기잖아요. x, x, 18의 약수인 뭐, 1, 뭐, 18 한다.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이런 내용인 거고. 18의 약수인 이제, 1, 18. 2 9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이렇게 x, x에서. 2, 9, 3, 6.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약수가 이제 6개밖에 없잖아요. 1, 2, 3, 6, 9, 18. 맞나요? 18은 2, 9, 3의 제곱 곱하기 2죠. 오케이. 6개 맞네요. 3의 제곱 곱하기 2. 오케이. 6개 맞으니까.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17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18일 때 마이너스 17. 그리고 여기 플러스 1 때 마이너스 1 때 마이너스 17.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7 나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 나올 수 있게 나올 수 있겠네. 거기 없는 것들 어떤 거 있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17 한 1번 되고, 2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7이 없네. 7. 잠깐만요. 7이 있죠, 여기. 2번 있고, 3번 있고. 4번이, 5번이 없네. 10이 없네요. 5번이 없네요. 15번에 5번입니다. 자, 모르니까. 오케이. 15번에 5번. 18번 볼까요? 18번. 18번. 18번을 보았더니, 18번. ex-y는 2. ex-y는 2라는 이제 있고, 또 e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이 있네요. 합성공식을 쓰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이제 4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y의 값을 물어봤네요. 하위 4개면 1, 3 아니면 3, 1 아니면 2, 2죠. 그런데 1, 3, 3, 1은 잘 안 보이고, 요게 보이네. 2, 2 보이네. 이렇게 보면 이제 4x, 2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인 거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4y인 거니까, a는 2x 플러스 y, 2x 마이너스 y인 거니까. 자,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2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x 마이너스 y로 묶으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2x 마이너스 y가 2고, a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7이네. 그럼 마이너스 14 되겠네요. 자, 몇 번입니까? 2번, 18번에 2번 되겠네요. 잠깐 볼게요. 18번에 2번. 네, 좋습니다. 그렇게 딱 기본 유형이라가지고, 뭐, 16번 잠깐만. 16번은 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16번 잠깐 볼까요? 16번. 이 16번을 풀 때, 이제, e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6이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렇게 목을 qx라고 하는 게 나누어 떨어진대요. a 값을 구하라고 하면, a 값을 구하라고 하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qx 나왔어요. 중학교 애들은 아마 이렇게 풀 거예요. 여기를 x,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놓고, 여기도 ex 제곱이니까 ex 놓고,
거기 마이너스 6이 들어가면 3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4x 3x에서 a는 이제 마이너스 1 되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이제 고등학교 이게 조금 더 풀어오는 좌변의식 하고 우변식 똑같은 거니까 이거 항등식이죠. 그러면 이제 x에 2를 대입하면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똑같죠. 여기를 x에 2를 대입하면 0이니까 여기도 2 대입하면 0 돼야 될 거니까 4 플러스 2a 마이너스 6은 0 되겠죠. 그러면 2a는 이제 2가 돼야 된다 보니까 2a는 2가 아니냐? 잘못했나? 잠깐만요. 아닌데, 맞는데? 자, 볼게요.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를 집어넣으면. 아, 이거 8이네, 8. 8 되겠네. 아, 미쳤나봐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그러면 a는, 2a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또 풀 수 있겠네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편하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에 4번 되겠네요. 16번에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볼까요? 19번. 자, 19번을 보면, 그런 건 틀린, 큰일 나요. A 범위가 30이고, 여기가 지금 130인데, 루트 45A가 뭐가 된다? 이제 자연수가 된다 하도록 자연수 A니까, 자연수 A의 값을 모두 구할 때 그 합은 이렇게 물어봤네. A를 모두 구하고 합을 물어봤네. 이게 자연수라는 건 루트를 없애야 된다니까 당연히 소유수분을 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뭐 일도 아니죠. A는 벌써 나올 수 있는 거니까 A의 첫 번째 요구 5 곱하기 1의 제곱을 나타내니까 A의 두 번째 요구 5 곱하기 2의 제곱, A의 두 번째, 세 번째 요구 이런 식으로, A는 네 번째 요구 이런 식으로, A의 다섯 번째 요구 이런 식으로, 여섯 번째는 안 되겠다. 130이니까 잠깐만, 이거 세 제곱 그렸지? 이렇게 그러면 125까지 되네. 근데 30보다 커진다고 했을 때 야이 안 되고, 야이 안 되고 20이니까 야이부터 되네. 45 야이 되게 돼. 16 곱하기 오니까 80, 야이는 125 이렇게 되겠네. 두 개 더하면 170 됐나? 거기 80 하면 250 되겠네. 몇 번이냐면 19번 4번 되겠네요. 19번에 4번 오케이. 이 정도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됐고 25번 마지막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25번. 자, 25번. 자, 25번을 봤더니, 이제, 자, x가 이제 루트 5-2분의 1이죠. 근데 이걸 이제 분모에 나오죠. 분모에 유리하고 나발이면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역수 그냥 나오는 겁니다. 얘네들 곱한 게 1인 거니까 그냥 나와야 돼요. 아우, 죄송합니다. 루트 5 플러스인데. 야, 이거 선생님 루트 4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루트 4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선생님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y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그냥 분모에 나와 유리하고 나와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x, y가 나와져 있네요. 그러면 출제자가 x 제곱 마이너스 2 xy 이렇게 주어졌네. 마이너스 3x 이렇게 주어져 있고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복잡한 식이 인수분해인데 안 보이면 C동주 쓸게요. 안 보이면 C동주 원법 쓰겠는데 보여요. 왜 보이냐면 요거는 야이가 이제 세트죠. 그러면 x 마이너스 y의 제곱인 거죠. 그 야이를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이런 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그냥 뭐 이제 보이는 거죠. 치환하면 a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인데 a는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y만 구하면 되겠네. 이거 두 개 빼준 거니까 없어져 버릴 거고 4만 되겠네.
4 빼기 1, 4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에서 6 되겠네. 6 되겠네요. 확인합시다. 25번 6.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어려운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수업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이 잡아가지고 제가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오프라인 시간인데요. 자, 온라인 시간 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따가 뵙겠습니다. 강의 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